인형 매수로 왔다 공격. 기령 매수 한 세 번 쓰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바로 기령 매수 써주고, 자, 그리고 나의 건곤대 나이 써주고, 자, 기령 매수 한 번 더. 금강권 썼는데 생각보다 딜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딜 많이 안 들어왔죠? 네, 들어간 건가? 그러니까 왜 금강권은 왜 두 개죠? 저도 지금 봤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왜 두 개인지. 그러니까 피사기 모양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속성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다. 속성에 따라서. 건곤대 나이 써주고. 이게 더 세네. 이 첫 번째 금강권이 훨씬 세네요. 첫 번째 금강권이. 자, 약재. 들어가졌고. 뭔데, 뭔데. 천년석 어딨냐? 자, 이거 도망갑시다, 일단. 지금, 내공이 없으니까 도망가야죠. 물품. 자, 내공 100회모. 얻은 거야, 지금? 천년석 어딨어? 천년석 어딨지? 우리 아저씨? 천년석 어딨는데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천년석 얻은 건가? 얻은 거겠죠? 근데 왜 장비에 왜 아무것도 없지? 금강권하고 호신갑옷밖에 없는데? 천년석 얻은 거 같겠지. 일단 잡았으니까 네, 저장하고 여기다 저장하고 무기랑 방어구 이런 건 없어요. 무기랑 방어구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 무기, 방어구 장착하는 게 없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동파로 가가지고, 천년석을 갖다가 주면은 이제 내상을 회복할 수 있겠죠? 건곤대나이 한번 써줄게요. 건곤대나이 지금 애들 피가 좀 달았으니까 건곤대나이. 옛날 게임들 중에 이제 무협 게임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한데 시스템을 갖다가 되게 많이 넣어놓는 것 같아요.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굳이 네, 중국 용어들을 써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비 엄청 온다. 광명도 비 오냐고 물어보셨는데 바흐무스안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화물산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지성 호우가 아니고 국지성 폭우라고요? 근데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강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죽여봐. 아, 이게 안 죽어? 놈이 안 죽지. 오케이, 좋았어. 아, 드디어 빠져나왔다. 빠져나왔으니까 008로 이제 다시 가야겠죠? 어, 뭐야, 여기서도 저기 나오네? 건곤대나 흉가 너무 엉성하다고요?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니까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네.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게임이 도쿄야와랑 야와를 만든 회사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게임 보셔 아시잖아요. 진짜 네 지랄 맞은 게임 진짜로 그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게임은 특히 도쿄야와는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사발에도 모자라요. 제가 그때 도쿄야 플레이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만든 사람들 지금 다 지금 거리에 내앉아가지고 지금 다 네, 죽어라고 있었구나.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네 너무나도 진짜 몸에서 살이 나올 뻔했대요. 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몸에 살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도쿄야 FEW가 네, 국산 게임 만든 회사죠. 회사. 지금 망했어요. 게임을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하면은 그래도 이상한 거지.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때리다 말고 쳐 웃어요 그냥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맞는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파이널 판타지 그 이번에 리메이크 된 거 막 하고 있는데 예 막 클라우드가 세피로스하고 막 진짜 세피로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싸우다 말고 하고 이러고 웃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세피로스한테 맞아. 예 도쿄야가 그런 게임입니다. 와 진짜 하다가 진짜 암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싸우다 말고 웃어요 갑자기. 뭐야 다음 전에 저거 뭐지 그림 이상했는데 일단은 한번 자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공동파 마을 여기로 가야 되죠. 진짜 근데 약간 이거 주인공 캐릭터가 진짜 정형적인 무협에 나오는 캐릭터랑 진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비강이 자꾸 떠오르네. 한비강 질풍구교 열라 재밌다고 하던데 아찌랑 이승리랑 싸우면 누가 이겨. 하여튼 난 강한 남자가 좋아. 아찌 같은 부사도 물론 아주 좋아하지. 꼬마야 해변에서 손 흔드는 사람에게 위험한 항해란 없는 거란다. 무엇이든 직접 해보기 전에 멋있어 보이는 법이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건 노력이 아니야. 어? 고문이야 고문. 노력이 아니고 고문입니다 고문. 어? 이 사람은 저번에 구해줬던 사람? 소림사에서 구해줬던 사람인데?
자넨가 또 만나는군. 선배 신수가 환해주셨습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나오니까 좋단 말이야.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야. 자네도 명심하고 촌각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도록 하게. 선배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자, 저렇게 얘기하고 가죠. 거봐, 저렇게 좋은 노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그래도 소매치기라고 하던데.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 아니, 첫 녀석이 없어졌다! 야, 소매치기 당한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어머, 그 영감 짓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이래가지고 템창이 없던 거였구나. 이래가지고 템창이 없던 거였네. 자네 어디 그렇게 걸레벌떡 뛰어가는가? 응,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빨리 천년석을 내놔요! 무슨 은혜 말인가? 난 저 친구에게 오신갑옷을 줬으니 그 은원을 전사한 걸세. 그럼 어떻게 해야 천년석을 돌려주겠소? 이게 그렇게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랑 다른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게. 그럼 되돌려줄 테니. 와, 이거, 논리보소. 쉽게 이거 혼나야겠는데, 이거? 맞으면 정신 차리겠죠? 좋소. 그렇다면 나한테 가장 귀중한 것을 주겠소. 그것은 바로 나의 주먹이요! 푸식!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아닐까? 아이고야. 어머어머, 장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자, 받으시오! 뭐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신이야, 우정이요. 와, 자네 참 굉장하군. 지금 한 마리 나에게 천년석을 빼앗기 위해 해본 말이라면 자네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한 마리 진심이라면 자네는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고. 좋아, 자네야 친구가 되도록 하지. 자, 받게. 고맙소. 뭐야.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어? 친구 사이에 무슨 으하하하. 뭐지? 이 자네야, 나는 이제 친구일세. 이거 정신나간 도둑이세, 이거?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 친구? 네. 정신머리 어디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혼나야 되겠는데, 이거? 일단은, 여기서 저장. 일단 저장해. 일단은, 여기다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로드. 로드를 딱 하면은, 이러면 이제 BGM이 나오죠? 그러면 흔한 고전 게임에, BGM 나오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BGM이 나와요. 자, 또 아칼리드 나왔죠, 아칼리드. 레벨 12는 언제 찍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해놓자. 그리고 물품. 예, 보면은 장비에서 보면은 전투 휴대물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등록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볼을 갖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총 휴대 한 개가 10개니까 10개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상 상태 회복이랑 체력 500 회복이랑 체력이랑 내공감치. 제가 볼 때는 인삼을 좀 빼고 구기자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구기자를 갖다 이렇게 넣어. 자를 갖다 이렇게 꿀을 하나 더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 얘도 물품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얘도 휴대 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꿀 세 개 하고, 자 구기자 하나 하고 오미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게임이 되게 특이해요. 이건 뭔 게임이냐고요? 이거 북산 게임, 북명이라는 게임이고요. 무협입니다. 무협 게임이에요. 주인공의 아버지를 찾는 게 지금 목적인데,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의 탄생에 이제,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이제 혈육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양부모가 길러줬고 양부모가 찾아갔는데 그 한서를 갖다 이제 하나 얻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무료 사람이라고 하네요. 일협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대요. 일협. 네. 모든 무궁과 내공에 통달한 엄청난 녀석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겠죠? 주인공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에요. 여기 한인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인이 아니고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찾으러 가고 있어요. 천년석을 가지고 왔어. 장모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공동파의 장문인이 누구냐 엄청 센 놈한테 장풍 한방 맞고 내상 맞아가지고 내상 입어가지고 좀 있으면 죽는데, 그래 천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년석을 가져왔죠. 고맙소 여러분. 이제 우리 장문인은 살았소. 이제 장문인을 만날 수 있겠소? 약을 먹고 확실히 내상이 풀리는 내일 아침 때 오면 안되겠습니까? 언제 갈까? 지금 내일. 이거 선택지도 있네? 여러분들 선택지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내일 가면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장문인 죽어있지 않을까요? 내일 가면 왠지 장문인 죽어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 이거 약간 뭔가 냄새가 나요. 이거 보니까 부하들이 장문인한테 반란 일으킨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갈까? 네, 그러니까 내일이면 왠지 먹고 잴 것 같아요. 지금 가자. 지금이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가서 여쭤버리다. 이거 봐봐, 지금 탐탁지 않아 하는 거 보니까 만나게 하지 않은 뭔가 수상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완전 수상해요. 수상해요. 조소 들어오시오. 이거 들어가잖아요. 조소 들어오시오 이러잖아요. 들어가면 왠지 들어가면은 새끼 감히 장문인을 만나려고 하더니 죽어라! 푸식! 하면서 장액들이 숨어있겠죠? 안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포위해가지고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나의 생명의 은인인가? 고맙군. 그래, 나에게 할 얘기가 뭐지? 그건 아니면 얘가 가짜일 수도 있겠다. 내상 입어가지고 뒤지기 직전이라는데 빨딱 일어나가지고 칼까지 들고 서있을 리가 없죠?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모두들 나가라. 이제 말해보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말하도록 하시오. 장모님께서 아얏! 역시. 역시 네. 아니 당신 공동파 장모님 아닙니까? 맞네. 그러나 지금 천상교 청의 지부장 지존마군이 변장을 해 내 행세를 하고 있어. 역시 지존마군이래요. 천상교 청의 지부장 지존마군이 변장을 해서 내 행세를 하고 있대요. 위에서 자네랑 이야기하던 이가 바로 지존마군의 변장한 모습이네. 결국 나도 그러게 당해서 이렇게 함정에 갇힌 것일세. 그럼 어쩐지 장모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서 물어보게. 당신이 칠대 강성주 한 명이 맞나요?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해주지. 30년 전 나 공동파의 제자로 무림의 이름난 고수가 될 야심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오네사기란 최강의 고수 4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빠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네사기의 한 명이고, 오네사기 중에 한 명이고, 오네사기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오네사기가 이제 자기 양부모 그 뭐였지? 양부모 애들 두 명이랑 그리고 나머지 두 명 이렇게 있었는데 습격당해가지고 일곱 명의 무림 고수들한테 습격받아가지고 걔네들 다 이제 사라지거나 죽고,
그런데 이제 얘들을 얘들 이제 딜을 잇는 일곱 명의 무린 고수들의 딜을 잇는 이제 10대 무린 고수가 또 나왔대요. 또 등장했대요. 그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단지 그들의 명성이 너무 강해 내 이름이 유명해지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몹시 실망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접근해왔네. 그는 함께 운의 사기를 몰아내자며 나를 유혹했네. 그는 이미 다른 명의 남자를 다섯 명의 남자를 보섭한 후였네. 우리는 모두 그 남자를 통해 만났는데 모두 복면을 하고 만나 서로에 대해 알 수 없었네. 그래서 우리 일곱 명은 어느 날 밤 운의 사기를 기습했고 그 후 나는 내가 한 행동에 후회를 하고 그 7대 강성에서 탈퇴를 했네. 7대 강성 이후에 또 10대 무린 고수가 생겼대요 또. 그래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겠는데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자네와 함께라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게. 자네와 나의 공력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말이야. 띠용? 뭐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제 내 힘이 다 아는구나. 뭐야. 얘들아! 공동파의 장문인이 희생을 해버렸는데요? 이놈들이 나를 공격했다! 이놈들이 적의 첩자였구나! 자, 혼내줘야겠죠? 야, 설명해도 되잖아. 굳이 이거 싸워야 돼? 자, 혼내주도록 합시다. 기령매소로 왔다가 했다 공격. 자, 건곤대나 있어주고요. 이거 승천하는 거 뭐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신경쓰지나. 고전 게임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으면 받아라 금강권! 휙! 400? 400이면 그렇게 많이 안 다는 거 같은데? 다른 금강권 써봅시다. 받아라 금강권 슉! 390. 자, 광군대나이 바로 써주고요. 이번에는 광군대나이 써주고. 자, 필살기 금강권 요걸로 왔다 내리시죠. 금강권 슉! 내려주고. 어 뭐야 죽었어? 왜 이렇게 세? 한 방에 피가 200이 넘게 난다고? 세다. 오, 야, 왜 이렇게 세? 아니지. 불어나 먹고. 필살기, 공간권. 죽겠다 내공신법. 여기 친구 좀 센데요? 설마 못 이기는 전투 이런 거 아니지? 내공신법. 자, 한 번 더 내공신법 써주고. 자, 그리고 한다 필살기. 왜 안 먹어줬어? 기자 기자 하나 먹고 필살기 오케이! 어! 송비현도 레벨업 하네요? 다행이다. 죽어도 레벨업 하는구나. 뭐야? 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전상교 정의 집으로 와라! 뭐야? 뺏겼는데? 여자를? 야 주인공 뭐하는거야? 아니 차에 키워놨는데 사라져버렸어 송비현이. 여캐를 갖다 뺏겨버렸어요. 그니까 전투 내버려놓고 스토리는 진짜 마음대로 진행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 어,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지? 폭탄 처리한 거예요? 일단은 네, 어 후퇴합시다 계속. 청해교로 다시 가볼게요. 청해교. 아, 청해교가 아니지. 어 뭐냐. 천상교. 천상교. 천상교 청해집으로 가,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멈춰요? 멈췄어요? 어, 잠깐만. 안 멈췄죠? 일단 빨리 마을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자. 지존 마군이랑 다시 싸우러 가야겠죠? 지존 마군. 마군 이 자식. 자, 마군이 온 줄로 갈게요. 일단은 호북 성무 창거리. 네. 호북성 무창거리 여기로 가가지고 잠을 한번 자줍시다. 잠 자가지고 회복 한번 싹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 이거 왜 자꾸 뭐냐 여관 주인 얼굴이 왜 자꾸 바뀌지? 여관 주인이 사실 제일 센 놈이 아닐까요? 해심산 천상교지부 여기다.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찾아. 여기서 찾아 있고. 아이고. 아 젠장. 어? 뭐야 꺼져버렸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켤게요. 어, 저장해놓기 잘했다. 갓겜이라 그렇습니다. 네. 갓겜이라 그래요. 갓겜이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갓겜이어가지고 잠깐 네 어 잠깐 튕긴 거. 오프닝 다시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보면 완전 갓겜인데. 오프닝만 보면 갓겜 맞거든. 됐어 이건 넘어가. 자 갑시다. 분명 지금 방금 전에 튕겨가지고 네 다시 가도록 합시다. 다시 고고싱.
연령 매석도 써주고요. 한 방에 안 죽네. 일단 몸이 단단하세요. 근데 다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들 자고 있는 거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기력매수. 기력매수 한 번 더.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몸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 친구들. 2층으로 올라가주고요. 뭔가 새로운 곳에 왔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천상교 청해지부인 것 같거든요. 후기 다섯 개 좀 말해주겠어. 자, 일단 저장. 저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저장하고. 아, 여기도 오지게 싸우겠네. 1대1이면은 솔직히 네, 질 일이 없죠? 인간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별명자 준비. 별명자 맞죠? 별명자? 어?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저 문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저 문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세기 뭐야, 이거밖에 안 달아? 얘네들 무슨 마리오 마냥 네, 점프해가지고 내려 찍는 걸 갖다가 주로 쓰네.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냐? 참 못생긴 놈이구나! 아니 이 새끼 이거 죽으려고 어? 또 얼마나 잘생겼다고. 사람 보자마자 얼굴부터 어? 까내리네. 일단 이, 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일단 공간권으로 왔다 죽여버립시다. 잡아주고 내려가자. 저기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죽여. 저쪽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아까 계단 딱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바로 오른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케이 들어갈 수 있군. 상자 영지 안녕. 보물을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목숨만은 살려다오. 자,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목숨 살려주도록 하지. 자, 노경을 갖다가 그냥 별명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빨아주고요. 별명자 3개 빨고 도라지. 도라지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빨아주고. 자, 그러고 한 다음에 갑시다. 내려와. 잠깐만, 아까 저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어,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오,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오케이. 지하. 지하를 한번 꼼꼼히 둘러보도록 합시다. 지하를 한번 꼼꼼히 둘러볼게요. 어, 저기 뭐 있다. 내환단 세기.
도망갑시다. 얘들은 그냥 빤스로 할게요. 아이들 도망가봐. 도망 왜 이렇게 못 치지? 도망 좀 잘 좀 쳐봐. 여기도 상자. 결명자 3개. 자, 얘는 혼자 있으니까 죽여버리고요. 오, 이게 한 방에 안 죽어? 여기도 상자. 이건 무슨 열쇠지? 혹시 자, 열쇠 얻었죠. 열쇠 열쇠 얻고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장. 물품에서 결명자 좀 빨아주고요. 결명자 좀 빨고 저장. 여기 아닌가? 아닌가 본데요? 여기 아닌가 보네? 이번 주 내내 비 올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문 열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저 문 여는 거 맞는 거 같거든. 여기 저 철창 문 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열쇠 얻은 거 같은데. 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 같거든요. 들어갔네? 들어가졌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졌어요? 역시 갓겜이라 그런가 버그가 많군. 필살기 두 배 맞았는데도 안 좋네. 아니, 빤스가 젖을 정도로 운동해봤냐고. 당연히 해봤죠. 빤스가 젖을 정도로
자, 이거 열어주고요. 열쇠가 있다. 자, 여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어,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도라지 좀 빨아주고요. 도라지 좀 빨고, 그리고 결명자 빨고, 그리고 세이브. 여기 적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사실 레벨업이 안 됐네요. 얘들은 좀 센 애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열쇠가 하나 있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제가 계속 내려가야 되나 본데요? 이거 문이 잘 안 열려요, 열쇠로 얻어도. 문 열기가 힘든 거 같아. 오케이, 여기가 어딜까 봅시다. 근데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맵을 쭉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 뭐지? 자, 아이템 다 주워주고. 자, 이런 공간권으로 왔다가 인간권을 한 대 때리고 기본을 한 대 딱 치면 뭐 안 죽네. 별명자 좀 빨아주고요. 어? 여기 누군가 있는데? 당신은 천상 교인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왜 감옥에 갇힌 거요? 당신 때문이군요. 지난번에는 탈원마군의 명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오, 아까 전에 그 탈원마군인가의 그 흡혈귀 있잖아요. 흡혈귀 잡을 때 병사들 시켜가지고 공격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애 한 명 구해줬었는데 걔가 애인가봐요. 치료해줬어. 걔네 당했대요. 우리 소녀의 죄를 벌어주세요. 아, 그렇소? 그렇다면 벌을 내려주겠소. 일단은 벌이라 아주 재밌겠군. 어쩐지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소.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역시 살려두길 잘했어. 자세한 사연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는데 무슨 사연이 필요하겠소? 그리고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말이오. 이곳에 왜 오셨죠? 그때 나와 동행하던 아가씨 있잖소. 그 아가씨가 이곳에 납치당했소. 납치당했다면 필경 그 아가씨도 최면에 걸렸을 겁니다. 혼미 구절성은 아무리 의지를 지니고 이겨내려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최면술이랍니다. 그래요? 어서 비연을 찾아야겠군요. 오, 이제 얘가 동료로 들어오는데 뭐야 이거 왜 남자처럼 생겼어?
여자가 아니고 남자 같은데?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또 카카오TV가 튕겨버렸는데요 여러분들. 트위치에 계신 분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카카오TV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아, 왜 이러는겨? 안 돼! 이거 세이브 해놓고 할 거야! 아, 젠장! 아, 진짜 미치겠네. 꺼져버렸네. 일단 방송 좀 다시 켤게요. 아유, 돌겠네, 이거.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터져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갑자기 뭐 갑자기 그냥 창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창이 내려가 버립니다. 카카오 TV 창이 그냥 갑자기 이제 내려가 버려요. 그냥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려요. 창이 사라집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최근에 계속 이러네. 최근에 계속 이러네요. 뭐 큰일이구만. 카카오 지금 켜놨어요. 카카오 지금 켰습니다. 켰어요. 카카오 지금 켜놨습니다. 여기 문 열고 다시 또 들어갈게요. 아까 전에 네. 들어갔던데. 자 이거는 후퇴. 얘들은 상대하지 맙시다. 제발 도망가. 부탁이야. 이쪽부터 가볼까? 마 3개. 어, 이거 근데 진짜, 네, 큰일이에요. 이거 근데 트위치, 아, 저 트위치가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일단 이거 세이브 좀 해놓자. 카카오 TV가 튕겨가지고, 잠깐 채팅창 좀 다시, 네.
그거 할게요. 리셋 좀 할게요. 채팅창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냥 튕겨버려. 그러니까 튕겼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갑자기 그냥 카카오 TV가 꺼져버려요. 꺼집니다. 그냥 창이 내려가요. 그냥 뭐 오류 뜨는 것도 없이 그냥 창이 그냥 내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꺼졌어. 이렇게 먹었고 먹었고 계명자 주워주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천상교의 교인 아니었어. 이거 아까 봤었죠? 보다가 갑자기 튕겼었죠?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최면술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서 비연을 찾아야겠군요. 자, 이제 얘가 동료가 됐죠? 딱 동료 되고 나서 튕겼었죠? 근데 생긴 게 남자같이 생겼어요. 일단 여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일단은, 여러분들,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 저장해놓게요, 여기다. 여기다 저장해놓고, 네. 여러분들. 그냥, 네, 튕긴 김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튕긴 김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씨 열받네 이거 왜 튕기고 난리야 이거 튕긴 김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왜 갑자기 튕겨가지고 아 열받네 이거 진짜 완전 열받네. 아니 최근에 왜 이렇게 또 잘 튕기지 이거 갑자기 왜 자꾸 꺼지지 창이. 최근 일주일에만 벌써 세 번인가 꺼졌어요 방송하다가 창이. 왜 이러는 거야? 안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러네. 갑자기 또 이래요, 갑자기. 뭐가 문제지, 이거? 네, 그래도 여러분들, 네. 안 자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10명이나 계셨네. 안 자고 보시고 계셨던 분이 10명이나 있었네요. 카카오에. 제가 컴퓨터한테 허락 맡고 꺼야 되죠?